제가 이번 주가 녹지가 않아가지고 시절이 좋았던 시절에는 아주 오래서 어린 부자들은 그런 데 잘 안 보여요. 올라간다. 들어가시죠. 저 선배, 두 선배, 두 선배 먼저 먼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예수 면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어제 일찍이 네.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되면은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이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줄여서 네. 박사 논문 통과시킬 때 변론하는 식으로 간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그 쓰던 저 의사 표시라고 생각되면 어렵다기 때문에 이 전수 형과도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긴 예. 됐고 그걸 정대원 선생과도 다른 동무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물어봤죠. 지금 남녀에서 정대원 선생이 지금 무슨 활동을 벌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배기 정부를 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우선 다시 원대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잡고 통일협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신도 넘치 매진하자고 언약을 다시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뜨겁게 타올리면서 합심해서 통일협 성취에 매진해 나갑시다.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네?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 없어요? 예. 아니, 선생님 모습이나 뭐, 리차 선생님 모습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통일협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래서 영어장 옆 모습대로 그냥 그래서 활기 있게 싸워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됩시다. 예. 민족의 대의라고 할 때야 통일협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북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남 순회 회담 난측 대표단 일행으로서 여러분들이 평양에 오신 것도 이게 속으로는 통일의 성취에 한마음 한 뜻을 고스란히 효과 있게 바쳐 나가버려서 6.15 정상회담 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 단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손실을 많이 봤죠. 이제 제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왔는데 제 마음은 이 남북관계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이제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도 예찬 선생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휘에 그 올라섰던 그 희소식이 접하자 다시금 그 통일의 요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이런 신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제 남녀 동포들에게 그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 그래도 구면 지기 사이의 그 도덕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어제 남녀 동포들에게 내가 그 발언한 그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 추억에 들어가서곤 합니다.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남 아참